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수원지검 성남시청의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검찰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호, 친문 경찰 검찰의 비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고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구태타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당당히 정치 검찰에 맞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후암무치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관점에서 성남FC 비리,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일개 연쇄 범죄 혐의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은 파렴치와 비상식이 지배했습니다. 반성해도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전 당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당직자, 개딸 등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이재명 방탄 단일 대오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조작 검찰 야당 탄압 표적 수사 등 이재명 방탄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위세와 지지자들의 위력을 이재명 방탄에 쏟아부으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개인적 범죄 비리 혐의는 국민과 나라에 대한 배신이지 나라를 구하는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 아닙니다. 또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수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배격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은 반법치주의 결의대회, 범죄 비호 단합대회를 연상시켰습니다. 한명숙은 무죄라고 외쳤던 무리, 조국 사수를 외쳤던 무리가 내가 이재명이다를 외쳤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범죄 비호 세력의 준동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무도한 범죄 방탄 정치, 범죄 비호 정치는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